예, 그럼 지금부터 디스커버 KU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강 제목은 혁명과 헌법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제 뭐 1919년 이후를 지칭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한국이죠. 한국의 그 역사 거의 반만 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실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을 국민이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국민이 그 봉기를 해서 그 봉기가 어떤 뭐 그 폭력적인 그런 유혈 사태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그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 그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죠? 차근차근히 그죠? 진행이 돼서 그 결국은 집권자를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는데 성공한 이런 사례는 뭐 외국에도 없어요. 그죠? 거의 없습니다. 이 3년 전에 있었던 그 10월 말부터 그 다음에 3월 중순까지 있었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서 5월 초에 새 대통령을 뽑았죠. 새 정부를 구성하고 이 사건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명명할 수 있는가, 성격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혁명의 개념에 과연 부합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혁명이라 부르길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 혁명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단순히 집회이거나 아니면 뭐 시위 아니면 뭐 뭐라고 하나 무슨 뭐 저 아주 그 상당히 좋게 보면 그냥 항쟁 뭐 이렇게 불러야지 혁명이라는 이름까지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쩌면 이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이 촛불 집회 이 사건이 혁명의 개념을 바꿔야 될 만한 어떤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혁명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할 때 흔히 뭐 그 이 봉기를 한 그 세력이 실제 권력을 장악했다든가 아니면 이 혁명의 과정은 본래 불법적이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법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다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그 혁명의 특수성 아주 특징적인 요소는 폭력이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게 다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되어 왔어요. 그죠? 혁명이라 우리가 부를 때는 그것은 그 일단은 대규모의 대중의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대규모의 대중이 그 이 이제 거리로 나와야 돼요. 그죠? 대중적인 큰 운동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변화가 아주 근본적이어야 돼요. 네 번째는 그게 그 법에 딱 맞는 기성의 법이라든지 기성의 그 상규적인 방식을 벗어난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폭력적인 것 내지는 또 유혈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혁명 개념은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해야 한다고 불러왔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현대적인 그 새로운 그 혁명 이론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그 전통적인 혁명 개념을 꼭 묵수적으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금년도가 2019년 아닙니까? 100년 전 1919년에 우리 3.1운동도 사실은 살펴보면 그때 일부 폭력이 있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아주 평화적으로 진행됐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독립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상해에 민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혁명이라 부를 만한 충분한 그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번 촛불 그 집회에 있었던 3년 전에 그 사건들을 보면 아주 전통적인 혁명 개념에서 보는 그런 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실제 집권 세력을 붕괴시켰잖아요. 그리고
비록 평화적이고 또 민주적인 선거를 통한 것이긴 했지만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요구된 내용들은 아주 근본적인 거였어요.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3.1운동 당시에 우리 한민족이 요구했던 사항이나 3년 전에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1 독립선언서를 보면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정의였어요. 일본의 제국주의라든가 일본의 그 가혹한 행위를 탄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정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보면. 그렇죠? 왜냐? 일본은 우리 이웃인데 불이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본래 옳은 길로 돌아오게끔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거다. 사실 그 식민지를 10년 정도 살은 나라 사람들이 쓴 글로는 정말 당당하기 그지없는 좋은 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결국 정의와 공정성 이런 걸 저기 복구하자 이런 얘기죠. 이번 촛불혁명 때도 보면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그죠?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자. 이것이 주된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혁명과 헌법으로 써놨으니까 저는 3.1운동도 혁명으로 불러 마땅한 것이었고 이번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이루어졌던 촛불집회도 촛불혁명이라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촛불혁명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부터 출발이었죠. 세월호 사건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많은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때 300여 명이 배가 뭡니까? 좌초되기 때문에 그 300여 명이 거기서 막 그렇게 됐고 또 25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죠. 거기서 우리가 정부에 대한 큰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도대체 무엇하는 기구인가? 도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가 우리가 2016년에 이화여대 봄에 2010년 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화여대에서 그 최모 씨의 딸이 그 부정 입학한 일이 발생했죠.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여대생들이 자기네 학교 내 학내 비리에 대한 그 저항을 하는 것으로 좁게 이해됐지만 그 상당한 기간 오랫도록 거기서 저항을 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JTBC에서 그때 태블릿 PC를 얻어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최모 씨가 단순히 자기 딸을 이화여대 부정으로 입학시킨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하다시피 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정황적 증거들이 발견됐어요. 그 후에 이제 계속 많은 자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정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헌법 시스템 내에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선출해서 그에게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죠. 그러면 그 권한을 부여받은, 신탁받은, 그죠? 수임받은 그 수임자, 주권을 가진 국민들로부터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 만약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폭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조폭이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또는 집권을 하고 있던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식의 그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분노한 거죠. 그죠? 이런 정부에서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권력을 위임할 때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위임한 겁니다. 기간도 5년이고, 그죠? 그 다음에 5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주권을 양도한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또 헌법과 법률, 각종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붙여서 준 겁니다. 일정한 내용으로,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죠?
또 그때그때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누구를 당선만 시키면 당선 이후 임기 기간 동안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명목상 대의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죠.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그냥 그 대표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든 대통령이든 한번 뽑아놓으면 우리는 그냥 그 대표기관에 복종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어떤 권력의 객체로 갑자기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주권은 양도될 수 없습니다. 주권은 위임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주권자입니다. 대통령을 선출했어도 주권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국민 전체에게 주권이 있다는 설도 있고, 그 주권이 우리가 5,100만 명이라면 5,100만 분의 1씩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다 주권이 있다. 이런 설의 대립은 있지만, 어쨌든 국민에게 주권은 있는 겁니다. 그죠? 주권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권자는 그 위임한 자이기 때문에 수임한 자가 이 주권을 성실하게, 그죠? 우리가 정해준 조건을 지켜가면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여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도 하고 비판도 하고 목소리를 높일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 집 일을 갖다가 누구에게, 자기 집에 있는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전체로 맡겼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 맡긴 집안의 일을 하도록 맡은 어떤 형제가 그 집을 다 부셔도 그냥 가만둘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16년 10월 말부터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돌이켜보면 여러분도 다 같이 경험했죠.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죠? 세월호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그 무기력하고 또 무책임한 태도, 그죠? 그 외에 태블릿 PC를 통해서,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통해서 증명된 그 정부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비정상성. 그죠? 사실 21세기에 어떻게 그런 주술적인 것과 비슷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아무런 우리에게 눈에 띄지도 않은,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어떤 실제 의사결정, 그러니까 실제적인 국가의 의사결정을 어떤 아무런 그 우리로부터 수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그거는 상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그 권한을 부여할 때 그 집권에게, 집권자,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권력을 우리가 위임했을 때 조건들을 완전히 다 위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나서서 이제 회복해야죠. 그죠?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줬던 권한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직접 행사하든지 다른 사람을 구하든지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주권자. 당연한 거죠. 그걸 주장했던 것이고. 그래서 국회에게, 우리는 이제 그때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야말로 전통적인 혁명에 따르면 그냥 혁명이라는 건 바로 실력 행사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우리 국민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야말로 21세기적 시민답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 준수해가면서 하자는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 우리가 다 선출했던 국회에 한번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국회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실 겁니다.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바로 수용해서 빨리 진행하지 않고 약간 좀 주춤주춤한 거 사실 아닙니까? 그때 국민들이 또 굉장히 강력하게 프레셔를 했습니다. 압력을 가해서 다행히 국회에서 그때 여러분 놀라운 숫자가 나왔죠. 234대56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5, 6으로 나와서 우리 놀라게 했는데, 그래서 그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그때 그 가결됐죠. 그 대통령 직무가 바로 정지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3개월쯤 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때 소장이, 현재 소장이 일단 임기가 만료됐고, 나머지 8명, 8분이 8대 0, 압도적으로 8대 0으로 그 탄핵을 인용해서 그 대통령직에서 그 전 집권자를 파면해서, 그죠? 직에서 제거한 겁니다. 리무벌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또 법정 절차에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 다 알고 다 같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이 촛불혁명의 과정이었죠. 근데 지금 3년이 지나가면서 돌이켜보면, 이 촛불혁명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
우리가 또 요구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 제목을 좀 잡아서 촛불혁명 3주년 아닙니까? 원래 이제 10월 29일에 했어야 되는데 디스커버 KU 특강 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한 주 정도 늦어졌는데 뭐 이런 기회를 그래도 얻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여러분이 이런 오해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혁명 뭐 이런 용어를 들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말이죠. 이 헌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요. 원래 헌법이라는 그 법의 개념 안에는 기본적인 권리, 인권 이런 것보다는 국가의 조직이라는 그게 많이 들어있어요. 국가를 구성하는, 국가를 형성하는 국가의 조직법규다라는 게 원래 본래적인 헌법 개념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었는데 사실 이 헌법이 그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걸 핵심으로 하게 변경됐어요. 왜 그랬을까? 본래 헌법은 용어 자체가 constituire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게 그 조직한다, 구성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기본 헌장이 헌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고유의 헌법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 고전적인 헌법 개념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대한민국 헌법할 때 듣고 있는 그 헌법은요. 현대적인 헌법 개념입니다. 이 현대적인 헌법 개념의 특징은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 그죠?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핵심으로 하고 그것을 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를 조직하는 게 권력을 분립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근대적인 헌법 개념이 출현하게 된 것은 18세기 마지막 4반세기에 일어난 위대한 두 건의 시민혁명에서였습니다. 혁명이 헌법을 낳은 거예요. 애초부터. 프랑스에서 1789년 8월 26일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보면 그 제16조에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건 그 공동체에서 기본권이 보장되어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 있고 또 권력이 분립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만 헌법을 가진 것이지. 그죠?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은 공동체는 헌법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대적인 헌법의 두 기둥이에요.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분립한다. 그래서 뭡니까? 그 1789년에 이 프랑스에 있었던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거 대혁명이죠. 그다음에 미국의 1776년 이후에 미국은 1776년에 이제 독립혁명이 있었고 1787년, 8년, 뭐 9년 이때 그 미국 헌법이 만들어져요. 87년 이때. 근데 이 그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둘 다 근대적인 아주 우리가 잘 알려진 혁명이죠. 이 혁명에서 근대적인 헌법이 처음 탄생했다. 그리고 이 프랑스와 미국의 이 헌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특히 프랑스의 그 혁명 정신을 담고 있는 헌법적인 내용들이 전 세계로 전파된 거예요. 한국의 경우에도 보면 결국은 그 대한제국 말기에 미국을 통해서 프랑스와 미국의 그 헌법 정신이 많이 수입됐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뿌리를 내려가 봐도 결국은 저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나 1776년의 미국 혁명에 이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의 뿌리가 근대적 시민혁명이에요. 우리가 그 1917년, 18년 그 뭡니까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뭐 그 볼셰비키 헌법이라든지 이런 거 또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폭력 혁명 뭐 이런 노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혁명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 뭔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그 혁명도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지역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식의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을 이야기할 때는 이 자유주의적인 시민혁명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이 혁명이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의 뿌리가
다고 하는데 결국 그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게 된 겁니다. 즉 혁명은 헌법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로부터 위에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항해서 일어난 혁명, 그렇죠? 이 혁명은 민주주의 헌법을 만드는 모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이 혁명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적인 헌법이 규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깝게 우리 2010년대에 발생한 아랍의 여러 국가의 혁명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 중에 민주주의 헌법으로 규결을 맺은 나라는 튀니지 외에는 없습니다. 3년 전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단계까지는 전진한 거죠. 첫 번째 단계는 그 기성의 권력의 잘못을 우리가 그 발견해서 그걸 물러나게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국가는 계속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할 담당자를 교체해서 새로 구성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더 근본적인 것은 구질서를 폐지하고 신질서를 수립해야 되는 거죠. 혁명이 혁명이라는 이름에 딱 부합하려면 구질서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뉴비기닝이죠. 새로운 시작.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뭐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루어졌느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을 제정하게 되면 결국 혁명을 통해 분출된, 그죠? 어떤 것에서도 구속되지 않은 의지, 그죠?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와 같은 것들이 헌법에 파묻히고 만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헌법은 혁명의 무덤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혁명을 통해서 분출된 국민, 즉 헌법 제정 권력자의 민주적 의지, 그죠? 국민의 의사, 그것이 헌법 안에 내장되어야 되지 않는가. 즉 헌법을 새로 바꿀 때, 헌법이라는 건 이럴 때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 아닙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혁명의 주체인 세력의 그 의지가 그대로 반영돼서 그 안에서 그 다시 만약에 권력이 불법적인 어떤 일을 저지를 경우에는 국민의 그 의지가 제도화된 것으로 그걸 방어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거의 불가능할 때는 어떤 다른 비상의 수단을 통해서 이걸 교체할 수 있게끔 제도화가 돼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사태가 있기 이전에도 국민의 의지가 꾸준히 그 국정 운영에 이렇게 따라가도록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원래 그 민주주의 혁명 이후에 그 헌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봐요. 혁명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거 아닌가.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제가 말하는 민주혁명을 말합니다.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이제 국민이 국가 권력을 조직했다 하더라도 그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탁, 국민의 수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독립되고 그 국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그러면 국민은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국가로부터 국민이 독립한다.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회복해서 주권자로서 행동한다. 저는 이게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애초에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은 뭐였겠습니까? 절대적인 전제 군주제가 시행되고 있었고, 군주가 국민을 갖다 신민으로서 대우했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지휘하고 명령하고 복종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종자로서의 지휘, 그죠? 또는 신민, 또는 뭐 어떻게 말하면 거의 노예적인 지위에서 자기의 주인인 국가 권력, 군주 권력에 대해 대항해서 이걸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즉 주종의 위치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민주적인 시민혁명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고 오히려 국가 권력이 그 국민에게 봉사하는 하인이 된 거죠. 처럼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확보해서, 우리가 1987년에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확보했어요. 그죠? 선거는 합니다. 권력자는 교체는 돼요. 그런데 실질은 지금 아직 불완전한 것 같이 보이는데,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나마 선거를 통해서 권력자를 선출했으면 그 권력자는 우리의 시스템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벗어나서 국민을 오히려 종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죠? 국민이 주고 국가 권력이 종인데 거꾸로 국가 권력이 주가 되고 국민이 종이 되는 관계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민주적 혁명 이전의 관계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다시 우리가 그 권력은 우리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종의 의무는 해제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해제돼 버리고 다시 우리는 주인의 위치에 와서 우리가 다시 조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전통적 혁명 개념은 어떠한 현행법, 기성의 법에 따를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수단 방법에도 별로 가릴 필요가 없다고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무서운 혁명 개념이 생겨난 건데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질서와 뭐 규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치주의 틀 내에서도 얼마든지 혁명이 가능하다는 걸 이번에 과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이 모범적 사례를 좀 배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자, 이 촛불혁명 얘기를 쭉 했는데 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좀 돌아봅시다. 조금만 더 뒤로 가보면 우리 한국의 헌법사를 쭉 돌이켜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이제 건립된 건 1919년 아닙니까? 이제 한반도 땅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났고 그 3.1운동의 결과로 그 3.1 독립선언서의 정신, 그 당시까지의 여러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죠. 근데 그 임시정부의 헌법이었던 임시헌장이나 그해 4월 11일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9월 11일에 그 임시헌법을 보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인년 3월 달에, 그러니까 3월 1일에 전 민족이 봉기에서 그 외쳤던, 그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수렴해서, 그죠? 거기서 정당성을 확보해서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3.1운동 이런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 한민족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건국했고, 대한민국의 기초적인 헌장으로 헌법을 만든 겁니다. 최초의 우리의 자유주의적인 근대적 입헌주의 헌법이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뜻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 그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죠? 그야말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상해 에서 임시의정원이라는 의회를 만드는 어떤 조그만 집에서 그냥 한 거 아닙니까? 몇 사람이 한 거예요, 거의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혁명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광복 후에, 모르겠어요. 이 1945년 광복에 대한 뭐 어떤 이름을 붙일지 모르겠지만 1945년에 광복 후에 우리 헌법을 만들 때에는 물론 임시정부 헌법을 많이 본딴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그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임시정부 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사실 1919년 헌법이 지금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어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광복 이후에 헌법을 제정할 때에도 사실은 그때 선출되어 온 제헌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토론 내용이나 또는 초안을 만드는 과정을 쭉 보면 일반 국민의 참여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첫 정부였던 이승만 정부가 권력을 계속 연장해가면서 독재를 했습니다. 깨로 말다시피 우리 고려대학교도 거기에 그야말로 명예롭게 참여했던 1960년 4월 혁명 있죠, 학생혁명. 그 4월 학생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는데 실제로 그 붕괴된 이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 작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총선 후개헌이냐 선개헌 후총선이냐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당시 국회는 주로 그 이승만 씨를 지지했던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총선은 새로 국회를 구성해서 헌법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먼저 헌법을 고쳐놓고 국회를 해산한 다음에 다시 총선하자, 이런 주장이 더 힘을 얻어서 결국은 기성의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때 4월 혁명을 일으킨 주체가 참여해서 헌법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이승만 독재 정부가 움직이는데 운영되는 데 있어서 거기 같이 권력에 동참했던 그런 의회가 맡아서 한 게 된 거죠. 물론 뭐 자유당도 없어지고 국회 내에 뭐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국민의 참여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60년 그 4.19 이후에 8월 달에 정부가 구성돼서 움직이기 시작, 민주정부가 구성되긴 했지만 그로부터 몇 달 안 돼가지고 한 9개월쯤 됐나요? 61년 5월에 5.16 군사 쿠데타가 나버렸어요.
그러니 뭐 그러니 60년 그 4.5혁명 이후에 헌법 그냥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그 후로 여러분 알다시피 61년 5.16 때부터 시작해서 그 93년 2월 김영삼 씨가 문민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무려 32년 동안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계속됐습니다. 우리 한국 헌정이 암흑기예요. 물론 이 시기에 5.16도 혁명이라 부르고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거기다 이름을 막 붙이는 거죠. 그거는 그냥 참칭인 거지. 그 혁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72년도 10월 17일 날 그 궁정 쿠데타죠. 자기 쿠데타. 대통령이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확장하고 강화시켰던 유신 사태가 있었고. 80년에 5.17 군부 쿠데타가 있죠. 5.17 내란, 5.18 내란 이렇게 말하는 12.12의 군사 반란이 있었고 5.17 5.18 내란까지 있었죠. 이 군부 독재 시대의 32년 동안에 우리나라 헌정은 거의 중단됐었습니다. 그게 옳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 그리고 87년이 왔죠. 그죠? 87년이 와서 여러분 그 전두환 씨가 더 이상 이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니까 국민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87년 6월에 대규모 시민 항쟁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전부 다 그 뭡니까? 뒤덮다시피 하고 저항을 하니까 결국 6.29 선언이라는 걸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좋다 뭐 국민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물러섰죠. 그랬지만 그때도 지금 현행 헌법입니다. 87년 헌법 제정 과정에도 정치인들끼리 모였어요. 8인 정치회담, 뭐 4인 정치회담에서 여야 간에 반씩 나눠가지고 모여서 그 사람들 테이블에서 협상을 해서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담합을 해서 이른바 우리가 이제 팩트 헌법 이런데 협약 헌법으로 지금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한번 보세요. 3.1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3.1혁명 때도 그랬고 광복 이후에도 그랬고 4.5혁명 때도 그랬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주권자가 자기의 그 공동체가 어떤 종류의 그 정치적인 조직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지위를 누려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민들은 3.1운동 때 많이 희생됐어요. 그죠? 광복을 하기 위한 많은 독립운동하느라고 희생된 사람 또 있어요. 60년의 4.5혁명 동안에도 학생들과 시민들이 희생됐죠. 87년 6월 항쟁 때도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어요. 결국 그런데 이 혁명의 그 과정 중에는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했지만, 그죠? 결국은 혁명의 결실, 그죠? 혁명의 주체는 국민이었지만, 혁명의 결실로서의 헌법, 그죠? 헌법을 제정해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이 과정에서는 배제됐습니다. 국민에 의한 혁명과 국민이 배제된 헌법 제정, 이걸 반복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현재로 돌아옵시다. 2016년부터 2017년 초까지 벌어진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은 교체했지만 우리가 단순히 정권만 교체하길 원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때 느낀 건 뭐였습니까? 너무 불공정하고 그렇죠? 우리가 헌법적 정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87년 헌법은 무수한 독소 조항들이 들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그 과거에 72년 유신 헌법이나 80년 전두환 씨의 헌법이나 여기에서 잘못 들어간 대통령의 권력을 아주 강화시켜 놓은 제왕적 대통령제 조항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이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통신기술이나 매스컴 수단도 많이 발전했고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지금 그 상황의 변경이 있습니다.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해 줄 필요가 있어요. 또 국민도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과거의 국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국민입니다. 그죠?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국민이에요. 단순히 세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른 국민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지금 새로운 세대, 옛날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다른 두 개의 어떤,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층이 충돌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계를 여러분이 구성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촛불혁명 이후에 헌법 제정 과정에서는, 헌법 재개정 과정에서는 그 촛불혁명의 주체였던 이 세대가 참여해야 된다, 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 후에 헌법 개정 과정은 사실은 공론화 과정을 뭐 제대로 밟지 않았어요. 그죠? 하는 척은 했습니다. 그래도 하는 척은 좀 했고, 근데 실제로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의사를 다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거치지 않았고, 정부에서 만든 개헌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 기억하는 데 좀 제가 생생하게 세 파트로 나눠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에게 홍보를 했죠.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의 어떤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아직도 개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무하게도 그 헌법 개정 절차가 중단된 겁니다. 이것도 약간 너무 어이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절차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내용도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법 개정에 덜컥 나섰다가 그냥 흐지부지 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게 되면 국민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헌법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갖게 돼 있고 또 자기가 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헌법이 유효하게 잘 실천되고 집행되는 데 힘이 돼요. 그리고 헌법의 내용을 국민들이 알게 됩니다. 이제 자세하게. 그죠? 자기는 이 국가의 무엇이며 누구이며, 그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죠? 국가에 뭘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게 되죠.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사실 남아공에서 헌법을 만들 때요, 아파트헤이드를 끝내고서 새로 헌법을 만들 때 그 남아공은 이제 백인들이 주로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들의 유리하게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 다수, 아주 압도적 다수의 흑인들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문맹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이 그 배제되어 왔던 흑인 사람, 흑인층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뭡니까,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적 교육 과정을 굉장히 길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는 뭐 만화책도 나눠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지역별로 활발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실 헌법을 만들었다는 얘기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과정을 밟았으면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선거가 5년 임기 동안 주권을 대통령에게 양도하는 의식처럼 변질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습니다. 민주주의를 해도 겨우 선거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이 함정에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빠져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72년 유신헌법 때 대통령 선출권을 뺏겼어요. 평화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어떤 기구로 주권을 양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87년 국민직선제,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할 수 있다,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을 고쳤기 때문에 주권을 찾아왔다고 국민들은 믿었지만 사실은 이제 선출된 왕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의식만을 보장하는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처럼 되어가고 있고 이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국민들은 지금 민주주의 관점에서 매우 불완전한 헌법하에 역시 매우 미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예속을 강요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서 국민들은 신민으로부터 국민회로의 길을 봉쇄당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겁니다. 민주주의가 진짜 실질적인 진정한 민주주의로 우리가 진화될 수 있게끔 민주주의를 공공하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그 제도를 또 모색하고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의식을 더 제고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 토론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데 오늘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짧게 이제 끝내겠습니다. 혁명은 헌법을 제정하게 되면 사라지고 마는가? 독일의 어떤 학자 울리히 프로이스인데 이 사람이 한 말대로 헌법이 혁명의 무덤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명은 과거의 사고에 입각한 낡은 질서와 단절하고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거죠. 혁명을 통해 성립하는 헌법 제정 권력은
뭐냐면 새로운 질서를 위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겠다는 국민의 의지죠. 이거는 이러한 단절과 새로운 시작을 헌법 안에 내장해야 합니다. 주권자로서 헌법 제정 권력을 가진 국민의 의사는 헌법의 핵심으로서 헌법에 내재하고 새로 만들어진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혁명은 일회성인 이벤트로서 헌법 제정과 함께 수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체화됨으로써 헌법을 통해서 연구화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헌법이 민주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미완성 헌법에 머물러 있다면 헌법에 내재하는 헌법 제정 권력의 의사, 즉 국민의 의사가 헌법을 완성하는 계기로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헌법의 시각에서 보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바로 혁명입니다. 왕과 신민의 관계로부터 주권자와 권한 수임자의 관계로 주종을 전환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왕정으로 돌아가는 데는 한 사람의 왕으로 충분하고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주인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왕도 인정할 수 없고 주인도 인정할 수 없고 우리 국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우리들의 헌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혁명의 정신이고 또 이를 수용해서 제정되고 그렇게 운영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런 정신을 가진 헌법적 시민이 필요해요. 그렇죠? 헌법적 시민들이 존재하는 한 혁명은 그 헌법적 시민들 간의 헌법적 대화 속에서 영원히 지속돼야 합니다. 이 멋있는 말을 한두 건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학자가 있는데요. 혁명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 이어지는 헌법적 대화 속에서 계속 살아있어야 한다. 헌법의 핵심은 계약의 순간 또는 기초를 놓는 순간,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계속되는 대화이다. 즉 지속하는 대화야말로 헌법의 본질이다라고 한 유명한 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헌법은 당대의 대화를 넘어 세대를 넘어 계속 진행되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헌법학 교수인 로렌스 트라이프 교수는 여러분 알지 모르는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 다닐 때 그 이분 밑에서 조교를 했었어요. 로렌스 트라이프에서 멋있는 말을 했는데요. 헌법은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헌법은 하나의 동사로 이해된다. 즉 헌법은 우리의 과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또 우리가 현재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지에 관한 그리고 또 우리 미래로 향하게 하는 가치와 열망이 무엇인가에 관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대화이다. 그리고 미국 예일대학의 유명한 헌법 교수가 한 분인데 브루스 에커만이라는 세계적인 명성 있는 교수입니다. 그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헌법은 단순히 하나의 관념이 아니다. 헌법은 각 세대의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는 가운데 구성되어야 되는 진화하는 역사적 현실이다. 대화에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적 대화를 하는 주체로서는 헌법적으로 계몽된 시민이 있어야 돼요. 즉 국민과 국가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내면화한 주권자 국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고 국가는 우리의 종이다.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진 시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1919년 3.1 독립혁명, 1960년 4월 학생혁명, 1987년 명예시민혁명, 그리고 2016년에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민주혁명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 혁명을 완성하고 지켜내려면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든지 아니면 현행 헌법 하에서라도 그 헌법이 실질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시민이 필요하고 그 헌법적 시민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적인 시민 교육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만 됩니다. 사실 독일은요, 2차 대전 이후에 나치스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시민 교육 센터를 국가가 만듭니다. 수도에도 만들고 각지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0년 통일됐을 때 독일 정부가 한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동독에서의 그 공산주의의 권력 폭력적 지배의 기억의 보존, 그것의 전승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그 동독에 있는 모든 주에도 다 시민교육센터를 만들었고 각종의 박물관이나 무슨 도서관이나 그 다음에 거기는 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반드시 되풀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지 산타나라는 철학자의 말인데 되풀이되는 과거는 과거에 지난 과거에 발생했던 그 고통보다 더 심한 더 가혹한 형태로 반복되는 법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경제적 성공만 한 나라가 아니고 5천년 가까운 긴 세월 전제 왕정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그냥 남의 백성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죠? 저 1919년에 전체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아주 평화적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그죠? 무저항 무폭력 그죠? 그런 그 뭐죠? 그 혁명 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겁니다. 자기 영토는 군국주의 세력에 강점돼 있으니까 자기 영토에서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초라하기 시작은 했지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따지고 보면 정말 큰 혁명적 사건이죠.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고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정부를 수립했지만 그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이 독재를 하니까 그 독재를 용납할 수 없어서 우리가 또 일어나서 그 독재를 붕괴시킨 겁니다. 다시 이 민주혁명 이후에 세운 정부가 운영도 제대로 해보기 전에 군인들이 등장해서 이 정부를 붕괴시키고 30년을 지배했어요. 우리 국민이 꾸준히 저항했습니다. 꾸준히 저항했지만 계속됐는데 결국 30년 만에 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군부 세력을 밀어낸 겁니다. 그렇게 얻은 민주정부고 우리 민주헌법이고 그죠?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유감스럽게 87년에 새 헌법 이후에 또 30년 만에 또 우리가 또 후퇴할 뻔했어요. 민주주의가 또 후퇴하고 있었죠. 거기서 우리가 또 다시 들고 일어나 민주를 또 회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촛불혁명은요, 우리 아주 의미심장한 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2005-6년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내셔널리즘이나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들도 오소리테리언이죠. 권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데 한국이 어쩌면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보루처럼 어떤 횃불처럼 이렇게 타올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걸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범을. 제가 독일인들을 말하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쪽 서쪽에서는 독일이 이쪽 동쪽 끝에서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어떤 모범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모범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얘기하곤 하는데, 하여간에 저는 이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헌법적 시민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헌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절차를. 그래서 거기서 국민들의 의사를 다 수렴해서 담아서 여러분의 시대에는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살 수 있게끔 형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칼 슈미트가 한 말이죠. 그 국민이 자기가 살고 싶은 공동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지.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 대화의 산물이 헌법이에요. 헌법은 그 헌법 아래에 있는 개별 법률, 민법, 형법, 뭐 이런 상법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죠? 그건 어떤 개별적인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거지만 헌법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하는 거고 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도 정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운명도 정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 사느냐. 그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다. 또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게 대략적으로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촛불혁명이 3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 촛불 그 혁명 과정에서 국민들이 희망했던 그리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결실을 충분히 맺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국민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서 그죠? 그때 그냥 일회적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촛불혁명에서 우리가 토해냈던 그 열정이 헌법 안에 장착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